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됐는데 그냥 괜히 근심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괜히 마음만 힘들었고요. 또 적극적으로 어떤 일도 감당하는데 그게 방해가 됐습니다. 어쩌면 그 근심으로 인해서 몸도 좀 나빠진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전화통화로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아이들에게 괜히 그런 일로 뭐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주변 분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기든지 또 전화할 때 그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거울을 보니까는요. 제 이 미간 사이에 이렇게 주름이 좀 깊이 파인 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많았구나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루 24시간 중에 무려 3시간 6분이나 하루 24시간 가운데 3시간 6분을 근심하는데, 걱정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쏟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에 한 10년을 근심하는 데 이렇게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세대니까 이제 인생의 10분의 1을 근심하는 데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잠언 많이 읽고 또 쓰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해 보시면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 심령이 상하고 뼈가 이렇게 마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근심하기 시작하면 늘 최악의 상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라는 거 아무런 데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근심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니 이 시간 올 때까지 여러분 뭐 또 이렇게 지금 예배하시는 이 순간까지, 아니 지금 예배하시면서라도 혹시 어떤 근심 같은 거 하셨다든지 근심 마음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걱정거리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이 감염이 심해져 가다 보니까 혹시 나도 감염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근심, 만약에 감염됐으면 어떻게 하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뭐 이런 염려들, 근심들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직장은 어떻게 잡을 거고 어떻게 결혼을 시킬 거고 미래에 대한 심지어는 목사들인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변해야 될까? 과연 그런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적합할까? 나는 과연 잘 감당해낼까? 하는 이러한 걱정, 염려가 이제 근심으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 역시도 순간순간 근심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제 주님을 향해서 알죠. 압니다. 그런데 근심이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주님은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나 신자도 주님의 제자도 목사도 한순간 근심할 수는 있지만 계속 그 근심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 머물러 있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이런저런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근심하는 모습도 보여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근심되어 지금 죽게 되었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근심거리가 있고 또 근심할 수도 있으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아니 근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 깨달아서 이제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근심하더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일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첫 번째 방법,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근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근심하는 것 같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는 것을 보셨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내게 있는데 내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근데 내가 근심하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죠. 아, 왜 근심하냐. 근심하지 말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근심이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귀는 우리가 근심할 때 더 좋아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귀 좋아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근심을 다 보시고 아신다. 또 이해도 하신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랑만 가지고도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아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비밀은 끝까지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그 전장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모든 걸 또 다 버리고. 그런데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나름 야무진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떠나신대요. 근데 떠나시는 그곳에 너희들은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까지 얘기합니다.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얘기해요. 그동안에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신났어요. 각색 병자들 막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야, 난 병들어도 뭐 예수님 고쳐주실 테니까. 난 뭐 늘 같이 따라다니는데 뭐. 자신 만만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말씀 한마디로 정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왕국을 만드시면, 야, 도대체 나는 어느 자리에 앉게 될까 하는 이러한 설레임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마음이 요동했을 겁니다.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이 또 생기죠. 이제 난 어떻게 살지? 죽어라 예수님만 따랐는데, 모든 거 다 버렸는데, 심지어는 나 뭐 먹고 살지?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타라쏘,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휘저었어. 주님의 말씀이 막 마음을 휘저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게 될 때,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마음이 막 요동하죠. 근심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나를 믿어라. 끝까지 나를 믿어라. 근심할 수는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따랐는데 그가 어느 날 떠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심 안 되겠습니까? 한 가정에 정말 기둥과 같이 의지했고 든든했던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훌쩍 떠나신대요. 아니, 돌아가신대요. 근심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 존재만 믿는 거예요, 존재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존재하시지.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이 선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까지 믿어요. 괜찮네, 그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조금 더 나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느냐? 어떤 믿음이냐?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끝까지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걸로 염려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저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근심할 때 주님이 또 해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를 들어주시는데 하늘에 까마귀를, 까마귀. 여러분 레위기 말씀 보시면은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새예요. 그래가지고 제물로도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 굳이 비유를 드시는데 까마귀를 드시잖아요. 그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물로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냐. 나를 믿는 자들 아니야. 나를 따르는 자들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느냐, 뭘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이런 이유들 보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디에 살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시고 책임져 줄 테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는 일, 주님을 믿는 일, 제자로서의 길 묵묵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도 이런저런 근심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하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진정 주님에 대한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그냥 존재만 믿는가? 그분의 전능하심만 믿는가? 아니, 그분의 선하심과 그 선하신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근심의 대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거. 또 환경일 수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 여러분들의 근심의 대상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여러분들 사울왕에게 쫓기며 근심 속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찾아오면은요 빨리 숨어야죠. 빨리 피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전 이 말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또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때 가장 안전한 망대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달려가 피하는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잠시 근심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 아니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 된다. 빨리 근심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예수상을 살아야 되는데 비밀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처소, 거처, 집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 마음을 가장 중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가장 중요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켜질 때 모든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전체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침내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는 이 일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집,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마침내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그 룸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고 믿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믿고 있느냐?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지금도 그 천국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다가올 그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집에 살까? 이것이 굉장히 세상 사람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집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만 생각해도요, 뭐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집이 없어도 천국을 사모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고대강실 집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이걸 약속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누가 근심하는가?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 뭐 내 인생에 조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때에도, 아니, 이 땅에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즐거운 일이 있다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 생각할 줄 아는 거죠. 고통스러워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면 이제는 완전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자.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이 지혜, 이 열심 있는 사람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런가 하면 나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맹인으로 일생을 살아간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쓰셨는데요. 특별히 이분이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안쓰럽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힘들까. 근데 그분은 늘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평안과 그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늘 사모했습니다. 천국 가면 또 내가 이 다쳤던 눈이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천국 가서 자기 기억 속에 아무것도, 6개월 만에 실명을 했으니까는요, 아무도 본 기억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겠구나, 이런 막 설레임 속에 천국을 늘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찬송시 가운데 231장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천국이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눈 뜨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주님과 함께 만난다는 것. 아니,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천국을 믿고 있는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궁극적 목적이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아니 예수 잘 믿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혜와 열심이 내 안에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는데 너희를 데리러 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요 계속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다. 주님은 위로해 주시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가장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역사했던 크리스천들이 언제입니까? 초대교인들 아니에요. 당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장 고난스러웠을 때인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그들은 굳건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만나서 인사할 때도 말아놨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그때까지 잘 견뎌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이 오늘 이 땅의 근심, 근심거리는 있을 수 있으나 내가 근심에, 아니 내가 천국 백성으로, 나 천국 갈 사람인데, 아니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 다음은 천국인데, 이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가 목회하면서요 깨달은 것이 잡아오는 날은 온다는 거예요. 무슨 행사라든지요, 또 뭐 결혼식, 뭐 주례, 뭐 이런 거 잡아오는 거 있잖아요. 신방, 약속. 아, 그날은 오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기다리는 거 있죠. 백신? 그날은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다리는 거 있죠.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도 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지혜, 어떻게 보면 근심할 시간이 없지요. 근심에 머물러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혼란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난스러워도 아 이거 다 이 고난의 내용들이 마침내 이 천국에서 그 영광과 다 바뀌어질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근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혹시 나는 걱정 없어, 은행의 잔고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 나는 건강관리를 잘했으니까 걱정 없어, 근심 없어,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것입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오늘 깊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향해 공격해 올 수도 있어요. 환경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올 수 있어요. 내가 피할 곳은 오직 가장 안전한 망대가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로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침내 재림하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잘 아시잖아요. 이 어려움에 때문에 이 찬송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마다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근심거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유일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유일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유일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찾아온 근심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철저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므로 그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그 말씀의 안위가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런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으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 은혜로 온 성도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